잠실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대규모 백제 유적뿐 아니라 삼국시대 유적이 발견되면서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 일대가 한성백제의 귀중한 왕성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백제는 우리나라 한반도 서남쪽의 작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지는 백제 관련 유적들을 통해서 백제가 단순 한반도 서남측에 위치한 왕국이 아니라 마치 고대 로마의 지중해를 끼고 있던 왕국과 같이 중국의 동해안 일대뿐 아니라 일본의 일부 지역을 백제가 다스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권력과 재물이 쌓였던 수도 도시 동부가 해상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백제의 수도가 어디였느냐는 문제는 아직 미지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잠실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 단지에서 신라시대의 토기뿐 아니라 43기의 백제 삼국시대 주거 양식이 대거 발견된 것입니다. 사실상의 고대 도시 유적으로 볼 수 있는 유적으로 수혈 그리고 주혈 움집터의 바닥에 기둠을 세워놓기 위한 터 등이 발견되면서 이 일대가 과연 과거 한성백제 중국의 산동반도뿐 아니라 상하이 일대 중국 텐진항이 있는 중국 요서지방 일본의 칸사이 지방을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는 분석은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백제사공정에 대항할 충격 발굴. 최근 중국의 동부해안지대, 특히 산동반도의 기원전부터 존재했던 제나라라는 왕국에 대해서 중국 당국과 한국 역사학계가 한민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양심 있는 역사학자들은 이 제나라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세운 왕국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안타깝게 이러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나라는 기원전 시대부터 나루터를 의미한다는 건널제라는 한자를 쓴 국호의 나라들이 수세기간 존재해왔습니다. 이 제나라의 한자의 제라는 한자는 백제의 제와 똑같은 한자입니다. 백제는 100개의 포구가 있다는 국명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상 국호만 보아서도 산동반도에 위치한 제나라와의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산동반도에 위치한 제나라와 백제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도 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중국 곳곳에 백제가 점령했던 땅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는 오랜 세월 조선 왕조의 양반들을 통해 논의되어 온 주제이기도 한데요. 백제가 과연 산동반도와 요서지방, 그러니까 베이징 근교 텐진항을 백제가 점령을 했느냐 마느냐를 두고 조선시대에 친중사대 부세력들과 민족주의 양반 세력들 간의 논쟁까지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시대는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백제의 중국 지배 역사를 쏙 빼고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고 오직 한반도 남서부 지방의 역사만이 사실인 것처럼 해석해왔습니다. 두 번째, 바뀌고 있는 한국의 역사서. 그러나 그러한 기조가 아주아주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에 백제의 요동 요서 지방 그리고 일본 규슈 지방까지 진출했다는 역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백제의 영역은 한반도 남부에만 치우쳐져 있게 표기되는 상황으로 백제사의 해상제국 역사는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백제의 담요를 이용한 일제. 한민족 스스로 백제사를 좁은 반도 한 구석에만 있는 나라로 인식의 범위를 좁혀버린 사이에 일본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에 백제사를 이용하였습니다. 사실 일본은 백제의 문명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일본의 뜻은 과거 백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일본 고대 사학계 역사학자인 도노하루 유키 나라대학교 교수는 일본이라는 의미는 해가 뜨는 동쪽을 의미하며 오늘날의 일본이 백제에서 기원한 나라라는 학설을 가감없이 주장하며 일본학계는 당혹감에 휩싸여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학계에서도 일본은 과거 고구려의 수도인 홀본, 졸본에서 나왔으며 수도를 뜻하는 금성을 의미하는 백제말인 것을 우리 학계 스스로 밝혀낸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역사서들을 정밀하게 탐독한 후 제국주의적 확장에 이용하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까지 뻗쳐 있었던 백제의 해상 왕국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 정책인 대동아 공영권의 역사 모델로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대동아 공영권이 완성될 즈음에 일본은 과거 한성백제 시기에 수도가 있었던 한강 이남의 일본 도쿄에서 서울로 천도를 하고 과거 백제 22담로의 재현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제의 담로를 모델로 한 대동아 공영권 모델은 불과 10년 만에 붕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백제사를 노리는 중국. 그런데 이러한 백제사 복원을 실패한 일본 제국주의를 대신해서 중국이 또다시 백제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고구려사에 이어서 백제사를 중국의 역사에 포함시키려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수많은 백제식 고분양식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역사서에 엄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백제의 요서, 산동반도, 중국 동부해안지대를 통치했던 역사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점점 백제가 중국의 동부해안지대 점령 역사가 사실로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백제사 공정을 통해서 서해바다를 자국의 내해로 만들고 한반도를 마치 속국처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번 잠실 아파트 단지, 재건축 단지 유적 발굴을 통해서 백제의 강력한 수도가 있었던 지역은 중국의 베이징이나 현재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이 이러한 중국의 동부 해안지대를 통치하고 일본 간사이 지방 일대 멀리는 동남아시아의 일부 항구 도시까지 통솔을 했었던 그 중심 도시가 한반도 수도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은 점점 중국의 백제사 공정의 명분을 잃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고구려의 수도가 있던 국내성이나 평양 일대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상황이어서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제의 이번 역사적 발굴은 백제사를 노리는 중국에 전면 대항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실존하는 한성백제와 해상대제국. 신화처럼 여겨져온 한성백제의 해상제국은 이번 잠실 아파트 단지 재건축에서 발견된 대규모 도시 유적을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성백제 시기는 백제가 가장 오랫동안 통치해온 지역으로서 오늘날 백제의 고도로 잘 알려진 아름다운 도시들인 공주나 부여 혹은 익산보다 더 오랫동안 백제의 해상제국을 통치했었던 지역이지만 그동안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강남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유적들이 사라지고 훼파되어 버렸습니다. 세계역사학계에서 매우 주목하는 부분은 서울에서 발견되고 있는 대규모 피라미드 유적들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시즌에 맞추어 잠실 일대 개발이 이루어지며 한강 이남에 소재하고 있던 전방후원분 그리고 수많은 돌무지 피라미드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제의 돌무지 피라미드들은 거대 화강암 피라미드 축조 기술이 있었던 고구려와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주요한 유적이지만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촌동 3호분과 같은 주요 유적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는 과거 한성백제가 있었던 수도로 알려지고 있는 풍납토성 일대를 완전히 왕성으로서 복원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88 서울 올림픽의 화려한 배경이 되었던 몽촌토성 일대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던 시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지역은 많이 시가화가 진행되어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이러한 백제사 복원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부활하는 백제의 해상제국. 중국의 역사서 구당서 중에 백제전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백제의 영토는 서로는 바다를 건너 월추, 지금의 양쯔강에 이르고 북으로는 발해만을 건너 고구려와 접하고 남으로는 외, 즉 일본 열도에 이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백제는 중국 동부지방의 서백제를 이루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의 동백제, 그리고 황성이 있는 지금 서울 송파구 일대의 한강의 거대한 지류를 통해 거대한 해상제국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잠실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발견된 규모 있는 백제 및 삼국시대의 주거지 유적들은 이러한 역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성백제 유적들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과거 해상대제국의 위협을 달성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연대와 통합이 한국을 통해서 다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백제의 해상제국을 통해서 제국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백제 22남노의 해상대제국을 통해서 백제의 정통성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실패했고, 중국도 백제공정으로 북한 지역 영유권 주장, 서해공정 등이 이번 대규모 유적 발견을 통해서 이러한 시도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제의 전통 계승 국가인 대한민국은 향후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동북아시아의 권역 통합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나라와 나라 간 국경을 허물고 경제권 통합을 통해서 전쟁이 없고 화평한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분쟁이 매년 매월 끊임없이 있었던 유럽 대륙의 EU 통합이 그러한 상황이고, 북미 대륙에서는 오는 2026 북아메리카 월드컵을 통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유럽연합처럼 통합의 단계에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 북미, 동아시아는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삼각꼭지점에 위치한 권역들입니다. 그런 만큼 한중일 3국, 멀리는 아세안까지 통합된 경제권을 만드는 아젠다가 점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한중일 3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있으나, 동북아시아 3국을 통합했고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 백제 22남로를 형성했던 백제 왕국의 진정한 계승자인 대한민국이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통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동아시아의 통합을 일으켜낸다면 한반도에는 세계의 부가 모이고 세계의 인재들이 넘실 때는 그야말로 한민족의 대번영시대 황금기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헐, 저는 잠실의 도리공원만 알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백제의 피라미드들이 숨겨져 있었다니, 진짜 전혀 몰랐네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오늘 하루 거대한 행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